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롱입니다. 저는 앙코르와트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시엠립에 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는 시엠립 시내에서 대략 1시간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끄발스피언이라 불리는 유적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끄발스피언은 우리말로 교두보, 그러니까 쉽게 풀어 다리 머리 정도 되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완만한 산길을 따라 40여분 정도 올라가면 계곡물 바닥에서 특이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제 채널 구독 전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다 보신 후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산길로 고고! 40여분 정도로 올라오니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작은 폭포를 만났습니다. 시원한 물줄기 밑에서 잠시 발을 좀 담궜다가 폭포 위쪽으로 올라가면 천연의 돌다리가 나오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물줄기 오른편에 우주의 뱀 아난타유에 누워있는 비슈누신과 그의 부인 락슈미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모습은 비슈누신 바로 오른편에 조각된 충직한 소인 난디를 타고 있는 슈바신과 그의 부인 우마의 모습이네요. 주변 계곡물 바닥에는 힌두교의 슈바신을 상징하는 남근상인 링가가 빼곡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성스러운 링가를 타고 내려간 이 물줄기는 시엠립강을 지나 대호수인 톨레삽으로 연결됩니다. 힌두교에서 우주를 창조하는 신으로 알려진 머리가 4개 달린 브라마신의 모습도 보입니다. 불교에서는 범천으로 소개되어 있지요. 영상 시청은 잘 하셨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